삼성 라이온즈를 떠난 투수들이 잠실에서 만납니다. 두산은 3일 왼손 베테랑 투수 권혁 영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2002년 삼성 1차 지명으로 프로 데뷔한 권혁은 삼성 왕조 시절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습니다. 2015년 FA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권혁은 이번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한화에 스스로 방출을 요청했습니다. 권혁 외에도 많은 삼성 출신 투수가 돌아 잠실에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잠실 홈으로 쓰게 된 삼성 출신 투수는 왼손 선발 차우찬입니다. 차우찬은 2006년 1라운드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뒤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으로 활약했습니다. 2015년부터 붙박이 선발 투수가 된 차우찬은 2017년을 앞두고 FA로 LG와 4년 95억 원의 계약을 맺고 삼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권혁의 두산행이 발표되기 전 삼성 출신 베테랑 두 명이 이미 잠실행을 확정했습니다. 바로 배영수와 장원삼인데요. 푸른 피의 에이스로 불리던 배영수는 FA로 한화에 갔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삼성의 왼손 에이스였던 장원삼은 삼성의 유망주 육성 기조에 따라 방출됐고 LG로 향했습니다. 삼성 왕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수들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모인 셈인데요. 과연 잠실 하늘 아래 같은 마운드에서 각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